안녕하세요. 아우리 김민영입니다. 오늘은 아이라인 잘 그리는 법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아이라인을 그리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 생각에 아이라인 이렇게 그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자기 눈에 맞는 모양으로 예쁘게 그리는 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에서 실패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화장하면서 느꼈던 꿀팁 같은 걸좀 풀면서 한번 아이라인 그리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라인을 이런 붓펜 스타일로 그리는 걸 좋아해요. 이런 붓펜 스타일이 좀 그리기도 다른 것보다 쉽고 번짐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붓펜 스타일로 그린 다음에 위에를 섀도우로, 짙은 섀도우로 덮어주면 좀 자연스럽고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뭐 다양한 제형이 있는데 일단 제가 하는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강아지상 눈매 아이라인 그리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눈을 먼저 그려볼게요. 똥손주의.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눈이 있어요. 고양이도 아니고 강아지도 아닌 눈이에요. 약간 제 눈이랑 비슷한 것 같죠? 이렇게 눈이 있으면 먼저 강아지상은요. 약간 이렇게 생긴 게 강아지 눈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좀 밑으로 처진. 그러면 여기 앞꼬리를 살짝 이렇게 살려주셔야 돼요. 그쵸? 앞에가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되려면 앞에가 좀 이렇게 살아야겠죠? 앞부분을 살살 도톰하게 그려주고 가운데는 얇게. 그리고 이 눈꼬리는 이 눈매에 맞게 떨궈줘요. 떨궈주는데 이거를 어디까지 빼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눈 끝나는 요 지점 있죠?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는 한요 정도까지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일자로 연결해서. 여기보다 조금 짧거나 한요 정도까지.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섀도우로, 브라운 섀도우로 이렇게 칠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쌍꺼풀은 여기서 끝나잖아요. 요거를 살짝 이렇게 연장해줘요. 그럼 약간 이렇게 반달 눈이 되었죠? 이런 반달 강아지상 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눈썹은 여기 끝에를 강조해주면 좀 고양이 눈매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가운데를 동그랗게 가운데 속눈썹을 강조해주는 거예요. 가운데 위주로 이렇게 살려줍니다. 그러면 강아지 눈매로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강아지 눈매에 어울리는 섀도우법은, 섀도우를 약간 이쪽에서 이렇게 오는 방법이 있고, 아래에서 위로 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 눈매에는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칠해주는 방법이 어울려요. 아래에서 위로가 여기가 진하게, 위로 갈수록 연하게.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주시면 강아지상 눈매로 연출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제 눈에 직접 그려보도록 할게요. 좀 순둥한 눈매를 만들고 싶을 때는 좀 브라운 컬러를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브라운 컬러의 아이라이너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앞꼬리를 도톰하게 그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앞꼬리를 도톰하게 그려줬어요. 이렇게 보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가운데는 얇게 그려주고. 눈꼬리는 눈 모양에 따라 그려주셔도 되고, 나는 좀더 순둥순둥한 눈매를 만들고 싶다 하시면 그 자기 눈꼽을 조금 더 내려서 그려도 돼요. 자기 이렇게 눈에 보면 눈이 이렇게 파인 부분이 있어요. 이 눈매에 맞게 일자로 내려서 그려주고, 끝나는 부분은 여기서 연결해서 한요 정도까지 눈꼬리를 내려줄게요. 이 눈꼬리 부분은 라인으로 너무 세게 그리는 것보다 살짝 그리는 게 좋아요. 아니면 거의 섀도우로 그리거나 이 끝까지 라인이 찍 나와 있으면 좀안 예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라인을 그려줘 봤어요. 그러면 눈매가 처음보다 훨씬 순해 보이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던 섀도우 방법으로 섀도우를 해줄게요. 제가 맨날 쓰는 이걸로 동그란 눈매를 위해서. 아래에서 이렇게 밑에를 진하게 하고 위로 갈수록 연하게. 좀더 진한 걸로. 밑에를 진하게. 위로 갈수록 연하게. 이 라인 그린 부분은 섀도우로 좀 덮어줄 거예요. 진한 컬러에 섀도우를 묻혀서. 이 위를 살살 덮어줍니다. 그리고 이 밑에 삼각존을 채워줄 건데, 삼각존은 살짝 붉은기가 있는 진한 브라운 있잖아요. 요런 걸로 채우는 게 자연스럽더라고요. 여기 끝에서부터 이렇게 봐주세요. 끝에서부터.
그리고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라인을 조금 더 추가해 주시면 돼요. 아, 그리고 쌍꺼풀 라인도 살짝 연장을 해줄게요. 이렇게 좀 순해 보이는 강아지상 아이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저는 평소에 좀 못돼 보인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데일리 메이크업 많이 해요. 좀 착해 보이는 눈매로 많이 메이크업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고양이상 아이라인 그리는 법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눈을 한번 그려볼게요. 네, 이렇게 눈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고양이상 눈매는 어떻게 예쁘게 그리느냐? 무조건 눈꼬리 이렇게 찢어서 올려 그리는 게 예쁘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 고양이상 아이라인을 굉장히 많이 실패했어요. 제가 옛날엔 이런 아이 메이크업을 잘 안 하고 다닌 게 눈꼬리 올려서 그릴 때마다 되게 못생겨지더라고요. 이 눈꼬리 예쁘게 올리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올리는 각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실패하는 거를 먼저 그거 알려드릴게요. 아, 그래, 나 오늘 눈꼬리 올려서 그릴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막 올려서 그려요. 눈꼬리를 막 이렇게, 아니면 막 그냥 막 이렇게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아이라인을 예쁘게 그리는 방법은 이 눈이 올라가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대로 이렇게 올리셔야 돼요. 가드라인을 내 이 눈꼬리가 올라가는 모양대로 가드라인을 잡고 한 이 눈 끝에 요 정도 있죠? 한 2mm? 요 정도에서 요거를 연결해줘야 돼요. 근데 요건 너무 이제 길지 않게 적당하게 한 요 정도 잡아서 요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요렇게 연결을 해주고 이제 앞꼬리는 살리지 않아요. 이 고양이상 눈매는. 그럼 강아지 눈매가 되니까 여기 앞꼬리는 살리지 않고 중간부터 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죠.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해야 이 고양이상 눈매가 예쁘게 올라가요. 그리고 섀도우로는 여기를 칠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양이상 눈매를 만들고 이제 아이섀도우를 칠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공간이 많이 있는데 눈썹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 눈썹 끝과 눈꼬리가 만나는 부분을 연결을 해요. 그래서 섀도우를 아까는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칠해줬다면 이거는 약간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칠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그러면 눈꼬리가 더 예쁘게 올라가요. 지금 약간 제 눈 보이시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컬러감이 더 짙어지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예쁜 고양이 눈매를 만들 수 있어요. 이 고양이 아이라인을 그릴 땐 저는 이제 블랙 아이라인으로 그려주는 편이에요. 이게 딱 깔끔하게 착 올라가는 게 예뻐가지고 블랙으로 깔끔하게 그려준 뒤 섀도우를 이렇게 살살살살 풀어주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아, 그리고 속눈썹은 아까 이 가운데 부분을 살렸잖아요. 이번에는 이 끝부분을 이렇게 살려주시는 거예요. 속눈썹을 끝을 풍성하게 가운데는 그냥 약간 이렇게 한층 더 이 눈꼬리가 예쁘게 강조가 됩니다. 그럼 한번 직접 제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쪽 눈에 한번 고양이상 눈매를 그려볼게요. 너무 허전한 것 같아요. 블랙 아이라인으로 그려줄게요. 아까 여기 눈꼬리, 여기 눈 끝에서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와서 선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셨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딱딱딱딱 만들어주고 적당한 부분에서 여러분들 보이게 찍어줄게요. 여기. 그 다음 여기 눈 완전 끝 말고 한 요 정도 요 정도에서 연결을 해줄게요.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깔끔하게 연결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 왜냐? 어차피 이후에 섀도우로 덮어줄 거니까. 그리고 몇 번 더 터치를 해줄 거니까. 라인을 그려줬어요. 그러면 이제 섀도우를 한번 해볼게요. 섀도우도 가이드라인을 그려줘야 되는데 대충 이렇게 눈꼬리에서 눈썹 폭발 이렇게 이어줘요. 이쪽에서 안쪽으로 섀도우를 해주는 거예요. 숟가락으로 보여줄게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속눈썹을 붙여볼게요. 속눈썹은 끝쪽에만 강조를 해줘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끝으로 점점 길어지는 속눈썹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속눈썹을 얹어줄게요. 이 라인 위를 짙은 섀도우로 한번 덮어줄게요.
네, 오늘 이렇게 아이라인 예쁘게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꿀팁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